네, 안녕하세요. 학업 등에 위치하고 있는 항해도 이북구수랑 도깨비신당 최준호이가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에 용띠분 운세를 조금 크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용띠? 용띠를 이제 운띠를 보게 되면 뭐라 그럴까?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용이 승천된 얘기가 있잖아. 승천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대를 또 얘기를 해줄게요. 20대를 봤을 때 21살이야. 21살이었다면 하나에 따르면 용띠 21살 때는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종류, 우리 직업이 만 가지가 넘거든요. 20대 21살 봤을 때는 변동 시기가 되게 많은 운때야. 21살 나이도 어리는 것도 있지만 변동 시기가 많은 운때고, 또 반대를 봤을 때는 30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유튜브 여러 명 찍는 분들이 있지만은 30대라고 다 나쁜 거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30대를 봤을 때는 30대 쪽으로 올 때는 내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0대 운이 그 좋지 따라지 난 운때라고 보여 나한테. 그리고 또 반대를 해가지고 또 보잖아요. 반대로 또 이제 40 이제 45살쯤 용띠 40대 운때를 보잖아. 시기를 보잖아. 40대 용띠를 봤는데 지금 40 30대보다 40대 운이 더 좋아요. 운때는요. 시기가. 40대가. 40대가. 그 40대를 봤을 때는 내가 하나가 있다면 꽂히면 가감을 밀어내는 게 40대고, 가감을 밀고 나간다는 거야. 성실하고 그렇지. 고집있게 가는 거죠. 이제 30대는 내가 뭘 해도 손해를 보는 거, 손실 많이 따는 운대라는 거지.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. 그리고 또 50대를 또 봤을 때는 내가 뭔가를 막 사들이는 운대, 정리하고 사들이는 운대고. 그러니까 40대, 50대가 좋다는 거지, 그러니까. 그죠. 저는 그러면은 궁금한 게 생겼는데, 기술적으로 여쭤볼게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노래도 안 되고. 무당이 길잡이잖아. 만약에 봐, 우리가 절 모르면 2, 3, 4패 됩니까? 너안 돼. 지금 4패 되면 4패 하면.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겠지. 왜? 아까 얘기했잖아. 늘 내가 한 얘기가 그전에 지금도 보면 얘기하지만 사람이 다 운대가 똑같을 때. 왜? 인생은 롤러코스터예요. 사업도 자,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. 지금 사업도 되게 잘 되는 사람도 코로나 여파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기업도 무너진 데가 되게 많았고, 인생은 시기라는 게 있잖아. 내가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장사가 다안잘 됐는 되게 잘 됐고, 안 됐는 되게 안 되고 하고, 인생은 롤러코스터가 무조건 내가 내 운이 좋다고 내 자신만만 하다가 한 방에 무너진다고. 자신만만 하지 말라 이 얘기야.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. 왜? 내가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. 올해 시기는 있고 그 다음 년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내가 사기꾼 만날 수도 있단 말이야. 그죠, 그죠. 갖고 30대는 조심해야 돼. 이건 제가 약간 명언이네요. 30대는 조심하셔야 된다고.